selfish. I want you to myself, I can't help it. All mine. Yeah, baby, I'm selfish. You're my ladies and I can't. Hi,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겟레디는 아니지만 말하면서 화장하는 암말 대잔치 그런 이런 데일리 메이크업을 찍어봤는데요. 이거는 평소에 제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하고 다니는 오렌지 메이크업이고요. 주변에서 맨날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보는데 분위기 있는 척 좀 하지 말라고 평소처럼 좀 말하면서 화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봤어요. 사실 가족들이 계속 말하기도 하고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제가 말도 좀 잘 못해가지고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시험 삼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저 어떡해요. 그냥 피부 화장까지 다 끝냈다가 모르고 삭제해버려가지고 다시 재촬영해야 돼요. 미쳤나봐 진짜. 다시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해볼게요.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사실 저는 이 제품을 365일 사용하지는 않고 여름에만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콩알만큼 짜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모공 넓어지는 부위에만 이렇게 쓱쓱 해주세요. 나이가 점차 들다 보니까 모공만 커지더라고요.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이 관리 안 하면 안 한 티가 확확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에 이렇게 모공이 갑자기 정말 그 화산 폭발한 것처럼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이걸 조금 메꿔주고 있습니다. 퍼페셔널 바르면은 피부결 좀 정리도 되고 그리고 화장 지속력도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피부가 요즘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여기 다 붉은기 보이세요? 피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픽스앤픽스 토너 프라이머 민트 컬러를 발라줄게요. 진짜 소량씩만 이렇게 짜가지고 손이 최고의 도구잖아요, 화장할 때는. 그래서 저의 이런 붉은 부분을 이렇게 가려줍니다. 아, 오토바이 소리나. 네, 이렇게 붉은 부분을 가려주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나 언니 아세요? 리한나 언니? 진짜 리한나 언니 되게 진짜 좋아하는데요. 리한나 언니의 매치 스틱이라는 이런 제품이 있어요. 저는 지금 좀 어두운 파운데이션, 하이라이터, 블러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는데 보통은 그 파운데이션하고 쉐딩하고 하이라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제품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저희 화알못인 저희 언니가 미국 여행 때 사다 준 제품인데 이런 색상표를 확인을 안 하고 사왔나 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한테 약간 어둡다는 점? 근데 전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게 여름에는 약간 그을린 듯한 피부 표현이 이쁘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제가 목이 얼굴보다 조금 더 많이 어두운 편인데 그런 거를 좀 가려주는 것 같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물 묻힌 스펀지로 막 문대줍니다. 루나 컨실러 01 라이트 베이지 이걸로 슝슝슝슝 엥? 하트를 그리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하이라이터 넣어줄 부분에만 커버도 할 겸 약간 이 부분만 밝혀줄 겸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톡톡톡톡 잘 펴발라줍니다. 확실히 이 컨실러가 커버력이 좋아서 이렇게 커버도 되면서 가운데만 밝아졌어. 이렇게 중간 부분만 하이라이터 해주게 이렇게 싹 밝혀졌고요. 사실 저는 여름에 너무 덥고 귀찮으니까 크림 타입을 더 겨울보다 잘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크림 타입으로 그냥 쓱쓱쓱쓱 빨리 끝내고 그 위에 파우더 싹 얹고 그러면은 더 화장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요즘 잘 쓰는 쉐딩 중에 하나입니다. 이니스프리 스마트 드로잉 컨투어링? 왜 이렇게 굴리지?
03 모카. 이렇게 여기 딱 보면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 쉐딩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요즘 비염이 심해서 이 몸도 뚠뚠이가 되고 코도 뚠뚠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가려줄 수 있게 쉐딩을 싹 넣어줄게요. 그 다음 퍼프로 이렇게 싹싹싹 경계를 풀어줍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했던 파운데이션 자체가 조금 피부톤보다 어두운 파운데이션이어서 많이 어색한 감이 없어요. 자연스러운 음영이 딱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좀 더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날씬해 보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코는 퍼프로 하는 것보다 퍼프가 너무 뚱뚱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쓱쓱 해줄게요. 제가 크림 타입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블러셔는 오랜만에 삐아 다우니 치크, 다우니 애프리코 컬러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요즘에는 볼 터치와 눈 섀도우를 맞춘다든지 립스틱을 눈에다 바른다든지 립스틱을 볼에 바른다든지 컬러를 똑같은 제품으로 통일하는 거를 멀티로 사용하는 걸 좀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색 조합이 조금 어렵지도 않고 실패할 그 확률이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화장할 수 있기도 하고 이 다우니 치크 이걸로 볼 중앙에 동그랗게 넓게 퍼뜨려주고 눈두덩이에도 발라줄게요. 사실 나는 화장 색 조합이 제일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립스틱 컬러를 볼이랑 맞춘다든지 좀 톤 다운된 립스틱 컬러를 바르고 눈에다 얹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쉽고 예쁜 화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에도 쓱쓱쓱 발라줍니다. 사실 눈에 바르는 것도 그렇게 크게 티나진 않은데 약간 나는 오렌지 오렌지한 바탕색을 깔아줬다 이런 느낌으로만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꺼졌어요. 이 폰즈 파우더를 발라줄 건데요. 사실 투명 파우더도 상관없고 저는 그냥 손에 집히는 파우더 아무거나 가지고 왔는데 이 폰즈 파우더는 지속력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약간 두꺼워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집히는 게 이 폰즈 파우더였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다음 훌라 미니로 쉐딩을 한 번 더 얹어줄 건데요. 그냥 여기 내장된 브러쉬로 쓸어줄 거예요. 그냥 살짝 좀만 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아래만 봤죠. 여기 아래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여기만 보게 되네. 처음에 바른 컬러도 어두웠고 그 위에 살짝 좀 더 어두운 쉐딩 크림 쉐딩을 해줬고 그 위에 다시 이런 파우더 쉐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막 빡빡빡 경계가 생기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음영은 확실히 들어갔기 때문에 좀 나는 음영을 잘 넣고 싶다 이런 분은 자기 피부톤보다 조금 더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쉐딩을 같이 넣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 음영을 넣을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게. 사실 이 경계가 티나면은 진짜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짧고 단단한 뚱뚱한 브러쉬를 활용을 해서 이걸로 눈썹을 먼저 가이드라인을 그려줄게요. 요즘 살짝 얇으면서 살짝 앞친 그런 눈썹 형태를 잘 그리거든요.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브로우 제품인데 일단 이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아까 그 파우더 브로우 제품을 사용한 거를 조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일자 아치형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을 그려줄게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눈썹을 조금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를 그냥 이 눈썹 색깔을 맞춰줄게요.
색깔을 안 맞춰주면은 눈썹이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색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좀 브라운 톤의 눈썹을 원한다, 까만 머리인데도 그러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브로우 마스카라를 활용해서 눈썹 색을 맞춰주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안 그러면은 눈썹 하나로 되게 화장 자체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베이스 컬러로 잘 까는 색깔인데요. 노란기가 되게 많이 도는 브라운 컬러예요. 노란기가 많이 도는 이런 살색 브라운 컬러 때문에 오렌지 화장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음영 브라운 컬러입니다. 색 진짜 예뻐요. 넓게 이렇게 눈두덩이에 저는 또 다시 아래를 보고 화장을 하겠습니다. 거울만 갖다 대면은 자꾸 카메라 화면이 노래져가지고 왜 이러지? 한들한들 유채꽃 컬러로 옐로우 컬러의 섀도우로 그 다음 이제 컬러를 소바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소바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서 이게 헤븐에서 코코넛 컬러인가? 뒤에 이게 사라져가지고 이 컬러로 음영을 얇게 한 번 더 끝에 넣어줄게요. 속눈썹을 바짝 올려줄게요. 바짝.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초코 브라운 컬러에 묻혀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사실 이런 화장은 그냥 아이라인을 쓱 그려주는 것보다 그냥 이런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대체해주는 게 조금 더 얼굴에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눈에 라인을 약간 일자? 살짝 올라간 일자로 뺄게요. 고양이 눈처럼. 이 브러쉬에 브라운 섀도우가 조금 남았을 거예요, 양이. 살살 덜어내서 진짜 연하게 나올 때쯤에 애교살을 한번 그려줍니다. 이렇게 없는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거죠. 확실히 애교살이 있으면 눈이 더 커 보이고 또렷해 보여서 애교살은 진짜 중요한 거. 그다음에 저 진짜 삐약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삐아에서 이번에 글리터가 새로 나왔어요. 두 가지 컬러인데 핑크 컬러랑 이런 약간 금펄, 오렌지 펄? 금 오렌지 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렌지 메이크업에 찰떡이더라고요. 저는 막 다른데 눈두덩이에는 안 해주고 이 눈 아래 애교살 있죠? 여기에 살살 눈 앞머리에도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진짜 바세린 광 보이세요? 너무 예뻐! 완전 영롱해요. 바세린 광. 내 눈이 달라졌어. 내 눈이 영롱해졌어. 어떡해. 이건 진짜 바다 갈 때도 무조건 비치템으로 완전 추천.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것도 또 나오는 제품인데 그만큼 잘 쓰고 있는 제품이어서 이 마스카라, 듀얼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바짝바짝 진하게 강조해줄게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이 평소보다 막 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스카라를 조금 강조해줘도 됩니다. 브라운 마스카라를 얹어도 예뻐요. 이게 근데 약간 아래 이 스키니 마스카라가 액이 잘 안 묻어나요. 약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까 이 썼던 초코 브라운 섀도우 이걸로 약간 이 눈 아래 이렇게 일자로 약간 얘랑은 떨어지게 일자로 이렇게 선을 만들어줘. 그러면 약간 강조되면서 좀 더 뒤트임돼 보이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아까 크림 블러셔 발랐던 위에 살짝 다시 한번 블러셔를 해줄 건데 다른 색깔 안 얹고 아까 이 눈에 발랐던 한들한들 유채꽃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살짝만 다시 얹어줄게요. 블러셔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오렌지 블러셔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되게 연한 컬러여서 살짝만 이렇게 광대 쪽 위주로 이렇게 쓸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 오렌지 립스틱.
바티긴데 너무 예뻐요. 사실 저는 슈에무라에서 이렇게 컬러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거든요. 이게 아마 빈티지 오렌지 컬러일 거예요. 엄청 많이 쓴 거... 이 화면에 보이려나? 요즘에 초점을 못 잡아서 진짜 많이 썼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입술 중앙에 발라서 그냥 손으로 쓱쓱 펴발라주고 이렇게 메이크업 끝!